정부가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42%를 연금으로 돌려주고 보험료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다르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대형 병원들에서도 외부 공지 없이 응급수술 등을 잠정 중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병원 5곳에 우선 군의관 15명을 배치했습니다. 응급실 진료 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경기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 의료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10대 소년으로 대선을 앞두고 총기 규제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